이 행정의 초기는 일부분만 알아 수리가 힘들고 각각 작동 부분을 이해하여야 자기 나름 분석하여 수리 및 청소합니다. 연로 호랍은 휘발유 25에 첨가제 오일 1을 합해 25대 1로 합니다. 첨가제 오일은 좋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매연이 거의 없고 예측이 성능도 좋아집니다. 연로 전략도 됩니다. 오일 첨가제 비율을 꼭 지켜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일이 적으면 기계 마모가 되며 오일이 많으면 시동이 잘 안 걸립니다. 휘발유 25를 붓고 나머지 첨가제 오일 1만큼 양을 부어서 합합니다. 그리고 희석하여 연로 탱크에 붓습니다. 예초기 이동 중 연로 유출 때문에 캡에 비닐을 씌우는데 예초기 시동 전에 반드시 비닐을 제거하여 캡을 닫습니다. 비닐을 제거하지 않으면 내부 진공이 되어 공기가 못 들어가서 기계는 곧 멈춥니다. 이 행정 예초기는 연로 캡으로 공급된 휘발유는 연로 호스를 따라 연로 코크 앞까지 연로가 되게 합니다. 연로 코크까지 연로 휘발유가 원활하게 내려가게 하기 위하여 연로 캡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연로 캡은 연로 유출 보호도 하지만 외부 공기를 순환시켜 연로 탱크 안에 진공이 되지 않게 하는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연로 캡의 작은 구멍이 막히면 연로 탱크 내부는 진공이 되어 연로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연로 캡 내부 홈으로 공기가 빨려 들어가서 내부 작은 구멍으로 공기 유입이 됩니다. 처음 작업 시작 때 1순위로 검사합니다. 다음 연로 차단 코크를 잠금니다. 연로 필터를 청소하기 위하여 스퍼너를 사용하여 풉니다. 워스를 제거하여 보관합니다. 필터 부분이 이물질을 송풍기를 사용하여 제거합니다. 청소를 하고 난 다음 보관함 워스를 끼워 원상태로 조립합니다. 연로 필터 볼트는 손으로 조여서 스파너를 꼭 조입니다. 송풍기는 청소용으로는 좋습니다. 연로 탱크에서 연로 콩크로 연로 필터를 거쳐 니들 밸브로 연로가 나옵니다. 예초기 연로 에어필터를 탈거합니다. 연로 에어클리너 오염 정도를 검사합니다. 오염되었으면 청소하거나 없으면 스펀지를 사용해도 무관합니다. 에어클리너가 마모되었으면 문방구에서 스펀지를 구입하여 만들어 사용합니다. 연로 코크를 열고 카브레더를 분해하기 전에 연로 에어빼기를 눌러봅니다. 여러 번 눌렀다 하면 연로가 계속 나오면 카브레터 내부 연로 뜨개 플래트에 의해 연로를 막고 여는 니들 밸브는 잘 작동된다고 봅니다. 다음 연로는 종지기를 거쳐 메인 노즐 제트로 들어가 카브레터에서 흡입된 공기와 혼합되어 실린더로 들어가면 피스톤으로 압축시켜 압축된 혼합 연료를 플러그가 스파크시켜 폭발합니다. 이때 메인 제트 노즐이 오염되어 잘 막힙니다. 이때 노즐 구멍 청소는 흔한 볼펜 스프링을 사용합니다. 메인 제트 노즐은 1년에 한두 번 사용할 때는 무조건 청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인 노즐을 일자 드라이브로 분해합니다. 메인 노즐이 느슨해지면 손으로 풉니다. 준비한 볼펜 스프링으로 메인 제트 노즐 구멍을 청소합니다. 이 노즐 부분은 신중하게 청소합니다. WD를 분사시켜 양면을 청소합니다. 송풍기로 불어 건조시키면 청소합니다. 카브레터 안쪽도 깨끗이 송풍기로 불어 청소합니다.
메인 제트 노즐을 부착합니다. 나머지는 일자 드라이브로 적당하게 조입니다. 종지기 내부 앞면에 붙은 이물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주로 청소 불량으로 예측이 가동 잘 사용하다 갑자기 시동이 꺼지거나 예측이 출력이 약해지면 이 부분 이물이 메인 제트 노즐로 들어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종지기 청소 후 메인 제트 노즐 조임을 확인한 후 종지기 조립 때 연료 유출 패킹을 조심하여야 합니다. 패킹을 잘 살피고 종지기 볼트를 조입니다. 동생이 예초기 청소 요령을 배우는 중입니다. 연료 라인 코크를 엽니다. 종지기 안에 연료 에어빼기를 합니다. 청소한 연료 에어클리너를 부착합니다. 다음 중요한 플러그를 청소합니다. 지정된 공구를 사용하여 플러그를 분해합니다. 400번 정도 샌드페이퍼로 플러그의 이물을 닦습니다. 다른 여러 부분도 청소합니다. 청소 이후 깨끗한 걸레로 나머지 청소합니다. 이왕 플러그를 분해하였으니 플러그 불꽃 시험도 합니다. 스파크가 잘 튀면 점막 개통은 이상 없습니다. 플러그를 조립합니다. 캡이 딱 소리가 나도록 끼웁니다. 어서 된 스위치를 온 시키고 시동을 걸어봅니다. 다시 시동 걸어보니 시동이 안 걸립니다. 지금까지 청소한 것은 이상이 없고 다른 무엇이 문제 있습니다. 카브레이터 내부를 보기 위해 에어클리너를 분해합니다. 예초기 악셀 레버를 움직이면서 스로틀 밸브가 상하 움직이는가 봅니다. 엑셀 레버를 상하 움직이면 스로틀 밸브도 같이 상하 움직여야 하는데 이물 관계로 고착되었습니다. 플라이로 고정 볼트를 풀고 스로틀 밸브를 분해합니다. 밸브 표면에 연료 첨가제 오일과 연료 찌꺼기가 붙어 고착된 것을 부드러운 오천으로 WD를 뿌리며 깨끗이 청소합니다. 청소 후 조립합니다. 밸브에 있는 일자 홈을 기준으로 조립돼 일자 홈은 위쪽 핀과 일치시키며 서서히 밀어넣고 조립합니다. 다시 악셀 레버를 움직이면서 스로틀 밸브가 스무스하게 상하 잘 움직이는가 봅니다. 밸브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동 걸기 위해 밸브가 마지막 아래 위치로 내려가 연료가 조금 들어오는 것보다 연료가 조금 더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밸브가 조금 위로 올라간 위치에 놓습니다. 흡입 공기 양을 조정하는 레버를 위로 올리면 공기가 적게 흡입되며 조정 레버를 아래로 내리면 완전 개폐되어 공기가 많이 흡입됩니다. 예초기 시동하기 위해 공기 흡입 레버를 위로 조금 올려 그림과 같이 중간 위치에 놓습니다. 에어클리너 필터 커버에는 공기 흡입 양 포시가 있습니다. 스위치를 올리고 시동 겁니다. 밟고 다음 악셀 레버를 올려서 가속이 잘 되는가 확인합니다. 가속이 잘 됩니다. 예초기가 예열이 안 된 상태에서 급가속시키니 매연이 많이 납니다. 기본 청소는 여기까지입니다만 몇 가지 알아둘 상식이 있습니다. 예초기에 있는 호스는 무엇이냐? 만일 연료 호스에서 연료가 나오면 카브레터 내부에 뜨게 플래트에 의해 니들 밸브가
연로를 막고 열고 하는 니들 부분이 마모 또는 이물 관계로 연로를 막지 못하고 연로가 호스로 소량 넘칩니다. 이 고장은 니들 밸브 시트를 아주 좁은 플루트 방향으로 휘어줍니다. 니들 밸브 시트를 아래 방향으로 아주 조금 휘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플루트가 조금 더 밀어 연로 루출이 멈춥니다. 힘량이 많으면 연로 흡입 때 공기가 빨려 들어가 다시 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 예측에 있는 초기 속도를 조정하는 볼트를 알아야 합니다. 이 볼트를 어느 쪽 왼쪽으로 돌리면 카브레터 내부 슬로틀 밸브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합니다. 이 조정하는 위치는 예초기가 열이 났을 때 기준으로 합니다. 먼저 액셀레터 레버를 속도 제일 낮은 위치 위로 올립니다. 예초기 열간 상태에서 조정 볼트를 왼쪽으로 풀어 돌아가는 예초기 날이 멈추는 지점에서 조정 볼트도 멈춥니다. 예초기 성능이 다 다르니까 반드시 하여야 안전사고를 방지합니다. 예초기에 있는 시동 스위치는 온 위치로 하면 어스선을 차단시킵니다. 점화 계통에 연결된 마이너스 선을 연결시키면 스위치 오프, 기계는 정지합니다. 점화 계통 마이너스 선을 점검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마이너스 선이 끊어지면 기계는 스톱 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끊어진 마이너스 선을 기계에 접지시키면 기계는 스톱 됩니다. 결국 마이너스 선이 끊어지면 시동 스위치 온과 같은 경우입니다.